오늘은 파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김치 재료는 이렇게 다예요. 파, 고춧가루, 멸치액젓, 홍시. 요것만 그냥 섞어주시면 됩니다. 처음 해줘야 될 거는 파를, 쪽파를 1시간 정도 좀 이 액젓에 절여줘야 돼요. 종이컵으로 1컵. 그래서 이렇게 잘 구워주고, 여기다 이렇게 무시셔도 되는데, 저는 여기 좀 잘 잠기길래, 코꼬리처럼, 파꼬지. 자, 머리 부분에 잠기게끔.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장식으로 잠깐 놔도 돼요. 보기 좋죠. 자, 이제 한 시간이 됐으니까, 파프타다른 이렇게. 양념을 좀 준비해 볼게요. 고춧가루 3분의 2컵, 양이 많지 않을 거고. 홍시, 사이즈가 작은 거라고 했는데, 홍시 이렇게 색깔을 뺏겨가지고, 이거 좀 잘 까보려고 해야 되지? 여기다가, 그 파, 단단하게 액젓 있죠? 멸치 액젓. 이렇게 부어주세요. 잘 부어줍니다. 전체적으로 잘 드시면 그래서 하루 정도 상온에 보관하셨다가 다음날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세요.